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컵라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컵라면 같은 경우는 물을 부어야 되니까 어차피 개별적으로 떠야 되겠죠. 그리고 호빵 같은 경우도 보통 한 포장은 돼 있지만 실제 판매할 때는 뭐야 5개, 6개를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낱개로 판매하니까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그니까 굳이 우리가 좀 이제 주목을 하려면 요 정도 정도는 주목을 해두시고요 체크만 하면 되겠죠 됐고요 그다음에 6번6 번은 합주 음, 라인 사용 후 세척 살균 등을 하는 등 <laughs> 항상 청결하게 유지 하는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의류 육류 채소류를 지급하는 칼도 많은 가까이 요것도 우리가 요거는 살짝 한번 해주셔 볼까요 근데 이게 이거 뭐저어도 이름 더잘 아시는 거죠? 잘안 되지만 현실은 잘안 되지만 집에서 할 때는 이칼 이거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맨날 뭐야 생각은 하지만 하다 보면 막막 막 섞여서 하는데 그 그게 역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업으를 하고 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는 뭐합니까? 업을할 때는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류, 육, 어류, 육류, 채소류 등 취급한 칼도 만은 각각 구분해서 사용한다.